대전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르는 곳, 바로 대전역인데요. 많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증축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이 공사가 길어지면서 오히려 이용객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윤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4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대전역. 이곳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증축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에게 더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공사지만 그 공사 기간 동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차 승차역에서 동광장을 잇는 통로. 이곳을 오르내리는 계단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멀리 돌아가야 하고 경사도 가파라 건강이 안 좋은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엔 불편합니다. 제가 하루에 두 번씩 여기를 이용을 하는데요. 출퇴근하다시피 하는데 계단에 에스컬레이터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불편해도 엘리베이터를 꼭 타고 내리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불편하죠, 그게. 대전역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주차 불편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350여 대의 차량만 수용할 수 있어 불법 주정차 등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전 10시경 대전역 동광장 진입로를 비롯해 주차장 입구는 불법 주정차들이 점령해 통행에 불편을 겪습니다. 대전역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하루 평균 4만여 명이 넘지만 동광장 주차장에 수용할 수 있는 차량 대수는 모두 345대로 공간이 매우 좁습니다. 거기에 기차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장기간 주차 차량이 많아 주차 순환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기차 시간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좁잖아요. 여기 찾을 곳이 어딨어. 지금 기차 시간은 다가오는데 주차 공간 언제 찾아요. 여기 주차 공간 너무 좁아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전역. 증축공사가 길어지면서 시민 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용객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 윤혁준입니다.